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2강으로 유기막의 기초 요소와 그 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기막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자평명리학의 기초적인 어떤 그 지식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간지의 생극재화라든가 또 아니면 형충파회라든가 어떤 기본 요소를 이해하고 이것을 듣는다 그러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유기막의 기초 요소와 그 작용, 간지와 음양. 이건 여러분들이 뭐 너무 잘 아는 거죠. 양간은 갑병 무 경 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또 음간은 을정 기신 개가 음간이다. 그죠? 요건 바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자평화학의 얘기에는 천간이 되는 거죠. 천간. 천간이 되는 거죠. 또 여기 지지를 보면 음진은 양진은 자인진 오신 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음진은 축사 축묘사 미유 해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해와 용 부분이에요. 여기서 자평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여기 있는 해라든가 또 사라든가 또 자라든가 오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일반적으로 자, 오 자체를 갖다가 음으로 지금 쓰고 있죠. 이거는 용체를 구분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또 사, 또 해 같은 경우 양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기막에서는 그렇게 쓰질 않고 원래대로의 자도 양이다. 오도 양이다. 사, 해는 모두 음의 기운으로 써준다. 요거는 가끔 보면 자평화학 공부를 하신 분들이 이제 유기을 하다가 요거를 오해해서 거꾸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유기막에서는 반드시 요렇게 구성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꼭 기억하세요. 바꿔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다음에 간지의 왕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을, 묘, 임, 목. 여기는 봄. 봄이, 봄에는 목이 망합니다. 또, 병, 정, 사, 오, 오는 여름. 화가 망한 철이에요. 또, 경, 신, 신유. 이때는 가을이 망한 철이죠. 또 임, 계, 해자는 겨울이 왕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토가 왕화되는 얘기는 별로 못 들어봤을 거예요. 유일하게 유기막에서만이 또 토 왕한, 토왕 절의 어떤 기운이 있어요. 토왕의 기운. 이건 조금 이따 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진술 충미가 토가 왕하다. 요렇게 잡혀 있는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죠? 봄은 가을인 목은 어차피 목이니까 목은 봄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은 봄을 상징하고 또 병정사화는 화니까 화는 여름 아닙니까? 그래서 여름이 왕할 수 있다. 또 경신 신유는 금이니까 가을에 가을 금이 왕하다. 또 임계 해자는 수니까 겨울의 계절이다. 그래서 겨울에 수가 왕하다. 또 무기 진술 충미는 요거는 쉽게 말하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가 환절기 또 각 암장에서의 그 중기 이후 약 18일과 4분의 1일이
그래서 보통 한 90일 정도 되지 않습니까? 한 분기가. 그러면 90일에서 요 정도는 토왕절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여기서는 우선 요것만 말씀을 드리고 또 자세한 건 나오는 대로 곧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자평하고 다르게 육임에서의 간지가 어특이 왕세하고 어특이 되는가, 그거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육임에서의 간지는, 자, 간지는 다른 말로 요 간지는 일관과 일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전에 배운 1강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지진이라 그랬죠. 아까 지진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간과 일지를 합해서 지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기문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일간이 우선은 왕상해야 돼요. 일간에 힘이 있어야, 내가 힘이 있어야 모든 것을 취할 수가 있어요. 또 간지의 작용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간지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유기메에서 일간은 바로 나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아타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다음에 일지는 지진이죠. 지진은 타로서 어떤 상대 목적물, 또 목적 사항, 상대가 노리는 거, 그러니까 좀 억양이 좀 이상한데, 아무튼 상대 쪽에서 나눠지는, 그래서 나는 일간이 되고 상대는 일지가 되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간지 왕세해야 된다. 또 간지 일간은 나를 뜻하고 일지는 타인을 뜻해서 다른 목적의 핵심이 되는 게 일지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에 태세의 작용. 태세는 말 그대로 우리가 태세가 뭡니까? 태세는 그 해년에 12지신이죠. 12천신이라 그러죠. 12천신을 우리가 태세라 그래요. 그러면 가령 뭐 을민년 같은 경우에는 미가 태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육임에서는 태세라고 얘기해야 한다. 그런데 이 태세에서 작용되는 게 뭐냐면, 태세가 일간을 생해주거나 일간을 위해주거나 한다 그러면 그 한 해 동안의 모든 사업이라든가 일 자체가 길할 수가 있는데, 태세가 흉장을 타고 흉신을 갖고 일간을 극했을 때는 그 한 해 동안에 쉽게 말하면 뭐라 그래? 좀 모든 모망사는 물 건너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학문적으로 여기서 그렇게 과거에 고전에서 그렇게 이야기 됐던 부분이고, 그러면 태세가 흉장을 갖고선 일간을 극해버리면 1년 내내 그럼 되는 일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됩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 우리가 한 해에 나타나는 모든 정단사항은 확실하게 구점을 해서 세밀 정단을 가지고 그거를 맞춰나가야 정확한 거지, 태세가 극했다 그래서 무조건 흉하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월건. 월건은 뭡니까? 다른 말로 달. 그 달. 가령 해월이다, 뭐 자월이다 하는 식으로 그 달의 다른 명칭을 월건이라고 불러요. 그 월건은 지금 당장 현재 일부터 끝나는 말일이 된
그러니까 31일이나 뭐 31일이나 그렇게 되겠죠. 요때 기간을 월건이라고 한다. 그래서 요 기간에 이루어지는 부분을 월건이라고 한다. 그래서 월건의 가장 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뭐냐면, 아유 너무 두서없이 써서 죄송합니다. 월건의 가장 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다? 바로 왕상효 왕상휴수사를 관리하는 것이 월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월에 등력을 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정단이 잘 될 수 있느냐 안 되느냐는 기륭을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오행의 다른 말로 기의 세계를 나타나는 것이 월건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음에 요 월장 이야기인데, 월장 여러분도 월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육임은 2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육임의 2대 요소는 점시. 점하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월장이 되죠. 이 월장이란 뭐냐? 월장이란 뭐냐? 월의 중기에서 30도씩 이전을 해갖고 태양이 가는 길에 따라 30도씩 이전을 해서 월건하고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달은 어느 쪽으로 돌아요? 달이 어느 쪽으로 돕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달이. 자, 달이 어느 쪽으로 돌아? 달은 우측으로 돕니다. 그죠? 달은 우측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데 태양은 그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 태양이 가는 길에 30도씩 이전하는 그 길을 우리가 월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월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얘기하면 황도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 또 하나는 지구는 우로 우측으로 손해를 하는데 월장은 태양은 좌측으로 손해를 한다. 그 부분도 이해를 하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월장이 나오는 건 어떤 것이다. 태양과 지구가 겹쳐서 육합이 되는 부분에서 바로 월장이라는 게 탄생이 된다. 그러면 이 월장은 어떤 식으로 되느냐? 바로 육임의 과전도를 만들기 위한, 제가 2대 요소라고 그랬죠? 점시하고 월장하고. 그래서 그 점시에 가령 점시가 해시다 이랬을 때 거기 위에다가 바로 월장이 뭐 인이다 그러면 요 인을 이렇게 올려서 천지반도라는 것을 만들고 사과 삼전도라는 걸 만들어요. 그거는 조금 있다가 진도가 나갈 때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육임에서는 월건도 중요하지만 월장 자체가 약 30일간 그 달의 기운을 모든 것을 월장이 주관한다. 그러면 월장이 그럼 뭐예요? 그 달에는 대통령이 되는 거죠. 대통령이라고 보죠. 그래서 이 월장은 굉장한 무한한 권력을 갖고 있어요. 월장은 공망도 아니고 야는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월장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그 간지의 왕세라든가 태세의 작용이라든가 또 아니면 월건의 작용이라든가 월장의 작용을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된다. 그래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자, 요것이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월장표입니다. 월장표인데 요거를 제가 경험한 바로는 지금 못 외우면요. 육임을 10년 해도 못 외워요. 웃기죠?
왜 그러냐면 이게 한번 안 헤어지는 거는 다시 외우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몰라. 제가 공부하면서 이런 거는 외우십시오. 그런 건 반드시 외우는데 그런 게 여담입니다만은 명리 공부하는 거 3분의 1만 공부하면요. 유김 도사됩니다. 그리고 살도 진짜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런 걸 갖다가 유김이 어렵다고 외우기 힘들다고 외우는 과목, 유김 외우는 과목 아닙니다. 유김은 이해하는 과목이에요. 단지 필수 불가결하게 꼭 외워줘야 되는 게 있어. 이런 걸 못해요면 계산을 못하잖아. 계산기에 문제를 입력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월장을 보면 자 월장해는 우리가 다른 말로 등명이라 그래요. 해를 등명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수하고 춘분 사이에는 그러면 가령 뭐 2월 19일에서 20일 사이인데 그러면 뭐 묘를 씁니까? 묘가 아니라 월근을 쓰는 게 아니라 월장을 이렇게 써준다. 월장 알았죠? 월장을 써준다. 다음에 술. 술은 다른 말로 하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춘분에서 고구 사이가 될 수가 있는데 요 시기는 3월 21일 정도가 아마 될 거예요. 또 유. 유는 종계라고 그럽니다. 종계. 이 종계도 4월 한 21일, 23일, 21일에서 23일 정도 될 겁니다. 다음에 신. 신은 전송. 전송이라고 요. 그런데 자, 여기까지 했는데 이거를 굳이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유김 학자들도 뭐 해 갔다 뭐 등명이 뭐 가입 그렇게 안 써요. 옛날 이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고서적에서 고서적에서 나오는 거지. 지금 유김 학자들도 뭐 해를 갖다 등명이 뭐해서 뭐 하계가 뭐해서 물론 하계나 종계나 무슨 뭐 청강이나 이런 건 좀 종종 쓰여지는데 일반적으로 굳이 요거는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다음 미는 속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지에서 대서 사이죠. 요때가 6월 한 21일 사이. 또 오는 승강이라고 하여 대서에서 처서 사이를 얘기합니다. 그때가 오가 나올 때가 7월 한 23일 경.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렇게 해서 쭉 이어지는 거예요. 3, 21, 4, 21 이런 식으로 대개 거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요 기간을 보면 그 가령 봅니다. 이게 이제 맹춘이란 맹춘 또 중춘이라 그래요. 봄에 그럼 요 진이 이제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환절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이 이제 환절기 상황을 하는데 요 진에서 거의 7월 그러니까 2월 21일 2일 사이 3일 요 사이에 여기서 월장이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인에서도 마찬가지로 묘에서도 마찬가지로 월장은 약 30일간 사령을 해요. 그래서 월건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기간 내 모든 점을 월장이 사령을 한다. 그래서 월장이 사령관, 총사령관, 대통령이 될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음에 오는 순강이라고 하여 대서에서 처서 또 사 사는 태을이라고 합니다. 태을에서 처서에서 추분 사이를 태을이라고 하죠. 진은 천강이라고 합니다. 요 천강은 기억은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쓰이니까 추분에서 상강 사이를 천강이라고 한다. 또 묘는 상강에서 소설 사이 태충이라고 부르죠. 또 인은 공조 소설에서 동지 사이 축은 대길 동지에서 대한 사이 자는 신호 대안에서 우수 사이. 우리 저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 게 뭐냐면 24절기만 잘 외우면 돼요. 여기서 다른 거 없고 24절기만 외워서 보면 24절기부터 자 처음에 우수부터 시작을 해서 해부터 들어간다.
그래서 24절기 쭉 나오지 않습니까? 우수충분, 충무고고 이런 식으로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만 잘 외워주면 되는 거죠. 12개.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필히 지금 막 공부 끝나면 열심히 외우십시오. 요거 못 외우면 정말로 한 10여 년 동안 공부해도 못 외워요. 그러면 나중에 망신당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외우세요. 자, 점시작용 차계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시는, 점시의 작용은 뭐냐? 점시라는 것은 다른 말로 점을 보는 시간, 정단하는 시간을 점시라 그래요. 그러면 자, 내가 내일 모레 시험 보는데 오늘이 12일 날이야. 내일 모레가 12일이고 12일 날 짜로 해서 점을 보면 시험을 붙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그거 다 말이 아니잖아, 그거는. 그죠? 점시는 현재 닥친 상황. 그러니까 지금 보는 시간, 지금 전화로 걸려오는 시간. 이걸 보고 다른 말로 아유. 활시라고도 하고 정시라고도 해요. 그래서 점시 자체는 지금 이 시간에 내방을 했을 때 봐주는 게 점시다. 아, 아셨죠? 그래서 점시는 점시의 특징이 또 뭐냐? 점시. 점시는 왜 점시냐? 첫 번째, 화와 복의 시초가 돼요. 점시만 탁 보고 아, 흉하구나, 기라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확성은 거의 100%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점시 하나만 갖고 공부할 전부인 것 같으면 다른 공부 굳이 뭐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점시 하나만 하면 되지. 근데 이거는 점시 하나를 갖고 우선 화복의 시초를 알 수는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걸 갖고 맞춘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의 신기와 하늘이 이 맞닿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속된 말로 하필이면 왜 그 시간이냐 그렇게 얘기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왜? 왜 이때 와서 하필이면 그게 바로 사람의 신기와 하늘의 어떤 그 끈이 맺어지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서는 모든 정단을 추측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점시가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그냥 아이고 점시 몇 시 막 하는 게 아니라 점시는 또 점시가 갖고 있는 점시하고 더 나가서는 우리가 육신이라고 얘기하죠. 유기막에서는 육신이란 말을 안 써요. 육신이란 말을 안 쓰고 대신 오효로 대신합니다. 그 육효에서 나오는 요 뭐 형효, 부효, 손효 이런 식으로 오효로 쓰는데 이 점시하고 나중에 조금 더 나가서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점시하고 이제 오효하고의 관계 이걸 내정법이라 그래요. 내정법. 이 사람이 왜 왔나? 지금 이 사람이 아, 이 사람 뭐 때문에 왔을까? 돈이 궁해서 왔을까? 아니면 뭐 여자를 사귀는데 여자가 뭐 안 좋은가? 좋은가? 부부간에 뭐 불화인가? 하는 부분들이 이 점시에서 오효를 가지고 정확하진 않지만 다는 아니지만 그 일부를 나타낼 수가 있다. 다라고 하면 안 돼요. 시중에 아 시중에 그 요즘에 어떤 분들이 뭐 점시 하나만 보면 다 본다. 점시 하나 갖고선 만약 공망시에 왔으면 다 끝이야. 물건 너 갔어. 지금 집에 가라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무당 같은 짓거리 하지 마시고 아 죄송합니다. 무당 뭐 폄하하는 게 아니라 무속인들 같은 무속인들이 가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괜히 그 맞지도 않는 것 같고 소리 질러 갖고 사람 그 기죽이고 욕하지 말고 정확하게 점시 내정을 하고 난 다음에
세밀정단을 해야만이 이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공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타의 다른 학문과 비교할 수 없는 고등 아주 고급적인 학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복 받은 거예요. 그걸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조금 뭐랄까 좀 사적인 얘기인데 보통 배우려고 그러면 1,000만 원 갖고 와라 뭐 얼마 갖고 와라 그래요. 그런데 혹세몽민하시고 본 강의만 열심히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또 고 이어서 정단할 수 있는 강의 끝내면 충분히 훌륭한 6인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 차계법이라고 있어요. 차계법. 이게 웃기는 게 뭐냐면 점심은 한 시즌이 2시간이죠. 우리가 시가 그렇잖아요. 임시, 묘시 다 2시간 단위로 해서 끊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유,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데 10분이나 또 한 사람이 들어왔어. 그러면 원리상으로 얘기를 하면 점시가 1번 손님하고 2번 손님하고 같으니까 점캐도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언어도단이 생길 수가 없죠. 그래서 만들어놓은 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차계법이에요. 그래서 방문이 자 양지인 경우하고 음지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그 자인진 오인술 양지 아닙니까? 그 나머지 음지고 그래서 갑자일이라든가 그러면 양지가 되죠. 을축일을 음지가 되고 이랬을 때 그 시간이 자 요게 양지고 여기서 말하는 양지는 그 구분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양지는 점시의 양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 마냥 사시를 갖다가 음시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야. 사시를 양시로 아까 말씀드렸죠. 사시를 양지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지 시간에 이렇게 진시에 왔어. 처음 온 사람은 자, 처음에 진시에 사람이 왔어요. 내방자가. 근데 두 번째 다른 사람이 또 온 거야. 그랬을 때 여기서 보는 것 같이 자, 진시에서 네 시즌이 지난 진사 오미 시간을 점시로 채용을 한다. 쉽게 말하면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미시가 바로 두 번째 2등 고객은 미시로 점을 보는 겁니다. 요게 차객법이에요. 또 그런데 아니 또 세 명 한 번에 또 온 거야. 두 명 봤는데 그 난감해지네. 그랬을 경우에는 이 미 저 미에서 이게 이제 두 번째 손님이죠. 세 번째 이게 첫 번째 손님이 이거 아니야. 두 번째 손님이 이게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거꾸로 여섯 번을 가래. 거꾸로.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인시를 차용하는 거예요. 1, 2, 3으로 이렇게 차용을 한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아.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스님 마냥 스님 방에서 이제 스님이 폼 탁 잡고 이제 한 30명을 몰아놓고 점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10명이라고 칩시다. 10명이라고 쳐요. 10명이 이제 아 스님한테나 꼭 좀 이걸 물어보고 가야 되는데 오늘. 그리고 10명이 따고 왔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키순서대로 할까요? 아니면 나이순으로 할까요? 그것도 맞을 수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방석을 10개를 나눠서 방석에다 표시를 해놓는 거죠. 스님은 미리. 그래서 1번이 뭐 갑 아니 자 축 인 요 진사오미 신인 수레 해서 12개의 방석을 만들어갖고 놀아주고 난 다음에 그거로 해서 점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진방석을 깔고 앉아있다. 그러면 내가 진이 점시야. 왜 그럴까? 그러면 그게 맞느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아이 그렇게 엉터리로 뭐 방석을 점은요 다른 것도 학문도 학문이지만 기가 통하는 게 점이에요. 그래서 점의 원칙이 뭐냐면
일사이점을 하지 않는다.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한 가지만 정확하게 하는 게 점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음지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 가령 여기서 나타나는 거와 마찬가지로 사시 사람이 왔어. 그러면 사시로 우선 보죠. 요거를 1번 손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후륙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전사후륙. 그래갖고 요번엔 거꾸로 여섯 개를 밑으로 가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아유, 자시에 와서 점심. 그러면 음일날 또 한 음시에 또 한 명이 왔어. 그럼 어떻게 돼? 네 개가 가야 되겠죠. 하나, 둘, 셋. 요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차격법입니다. 유기매수의 차격법. 요거 이해하셨죠? 요런 경우. 근데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차격을 쓸 정도로 한다 그러면 떼돈 봅니다. 아마 그런 분들 몇몇 안 될 거려. 다음에 공망. 공망의 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망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공망 그러면 우리가 자평화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항아리 밑을 뚫어서 항아리가 깨져서 물이 절절절 흘러나와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공망이다.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공망 자체는 우리가 딱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허입니다. 허. 그러니까 뭐예요? 수수깡이에요. 비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기매수의 공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 공망을 다른 방법으로 취하면 또 이루어질 수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 공망 자체는 모든 일에 모사 일에 불수성이다 라고 보는데 공망이란 뭐냐? 유기문 다른 거하고 다르게 물론 다른 것도 순을 생각하지만 일단은 이 순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이 여기서 순이 보면 여섯 개 순이 있죠. 갑자순, 갑술순, 갑시순, 갑오순, 갑진순, 갑인순 해서 여섯 개 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에서 천방과 지반이 맞춰지지 않는 게 공망이죠. 공망은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알겠지만 요 공망은 지금 요 시간에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안 되고 다음에 공망만 별도로 또 9부와 8살에서 8살 부분에서 공망만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때 자세하게 공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 어떻게 기초 요소 그 작용 들은 걸 어떻게 이해를 좀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잘 이해가 가십니까? 예. 예. 그러면 다음에는 12천장의 작용에 대해서 12천장이나 과연 어떤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